엔닷캐드는 3D 도형 그리고 2D 스케치로 모델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우선 먼저 3D 도형을 이용해서 모델링 작업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이 왼쪽에 보면 알록달록한 도형들과 그리고 스케치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T자, 문자를 중심으로 이 위에 있는 도형들이 3D 도형입니다. 클릭해서 작업 평면 위로 클릭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도형을 가져올 때 클릭을 하면 이 마우스를 따라다니잖아요. 보면 밑에, 여기 밑에 도형의 크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뭐 50 이런 식으로 크기를 바꾸고 클릭해서 네, 크기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도형들은 보면 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름을 바꿀 수 있고, 여기 보면 다각뿔, 뿔 같은 경우에는 각수를 올리면 네, 팔각뿔이 되는 거고, 요 밑에 기둥도 있거든요. 여기도 각수를 올리면 팔각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수를 처음부터 가져올 때 아, 나는 크기를 이 정도 생각하는 크기의 도형을 만들겠다 라고 클릭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제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 같은 경우에는 클릭해서 이 오른쪽 속성에서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속성 보기에서 속성을 눌러서 킨 거였죠. 그래서 도형을 그냥 바로 여기에서 크기를 50, 40, 50 자 이렇게 크기를 바로 바꿔서 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크기 비율로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는데요.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이제 위에 편집에서 위에 메뉴를 보면요. 여기 비율, 전체 비율이 있고 축 비율이 있고 길이 조절이 있고 이렇게 이제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이 여기 있습니다. 길이 조절 같은 경우가 아까 우리가 속성에서 바꾼 것처럼 이제 크기가 아예 이제 도형 옆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서 치수를 바꿀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크기를 내가 눈에 보이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한 채로 키우고 싶거나 줄이고 싶다면 도형을 선택을 먼저 하고 지금 보이는 이 전체 비율 클릭을 하면 여기 비율의 B가 나옵니다. 비율의 B 숫자가 커지면 도형은 커지고 비율의 B 숫자가 작아지면 같은 비율로 도형이 작아지죠. 네,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비율은 이제 XYZ축의 비율을 같은 비율로 키우거나 줄이는 거고요. 이제 비율을 축 비율, 이제 특정 축으로 높이만 나는 XY는 그대로 두고 높이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높이 비율만 높일 수도 있겠죠. 비율료도 바꿀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저는 이게 속성 메뉴에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숫자로 70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크기를 바꾸는 걸 더 많이 사용할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도형을 가져오고 크기를 바꾸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봤습니다.